네, 요즘에 TV를 켜면 사극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데요. 물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결과적으로는 허구인 게 많습니다. 소설책도 마찬가지죠. 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다빈치 코드가 대표적입니다. 자, 사실 같은 소설, 이른바 팩션을 만나보겠습니다. 북바이북의 김진아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션 소설 두 권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말에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재밌습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 네, 오늘은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네. 거기에 작가들의 상상력이 가미된 두 책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역사를 접할 때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에 네. 근접하기가 쉽지 않고요. 반면에 근현대사는 현재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쓰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검증이 좀 더 돼야 되기 때문이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역사를 다루다 보면은 시간이 흐른 후 이제 재조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때로는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분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네. 이번 그 두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를 품고 있었음을 드러내주는 책이고요. 예. 세계 역사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을 두 작가님들이 공통적으로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가요? 네, 김진명 작가의 예언하고요. 김진명 작가의 예언은 하과. 네, 이상훈 작가의 한복 입은 남자입니다. 이상훈 작가의 한복 입은 남자죠. 그렇죠. 이 두 책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언 같은 경우는 그 많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칼기 피격 사건. 칼기 피격 사건을 예. 계기로 공산주의가 종식하게 된 연관성을 예, 예. 문선명 묵사를 모델로 풀어간 작품입니다. 예, 예. 한복 입은 남자는 장영실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서양의 두 천재죠. 이 두 천재가 실제로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익숙한 인물들이지만 설정 자체는 좀 낯설거든요. 뭐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예언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 예언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까지 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에 대해서 예리하게 글을 쓰고 계시는 김진명 작가님. 김진명 작가의 작품이죠. 네. 네. 그 최신작입니다. 최신작이고요. 네. 그래서 예언은 칼기 폭파로 동생을 잃은 남자 주인공이 예. 소련에 복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이라는 남자를 만나고요. 결국 공산주의가 종식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엮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남성이 바로 그 문선명 목사를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종교인으로서 대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문목사의 실질적인 행보들이 작가 김진명 작가의 고증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고르바초프나 김일성을 직접 만났던 이야기라든지 예. 공산주의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공산주의 종언이 선언된 그 역사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사실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네, 다루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예. 그 책 서문에 보면 김진명 작가가 이렇게 좀 쓰고 계신데요. 네. 공산주의 붕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남미의 공산주의 창궐을 막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 삶과 열정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인텔리전스의 진화를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네. 신의 섭리로 보는 이들의 행보를 보면서 지필 내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지만 실제 했던 이들의 이제 행위들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는 부작위의 자기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책에 지필 동기를 밝히셨습니다. 네, 뭐 일종의 편견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고증 과정을 거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예언까지 되어 있는데 예언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 네. 단순히 뭐 행적을 자취를 따라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그 책 속에서 문은 이 이제 제목처럼 예언을 두 번 하겠는데요. 예언까지 되는군요. 네. 네. 첫 번째 예언은 그 당시 이제 100년도 거뜬할 것 같은 공산주의가 7년 안에 붕괴될 것을 예언을 했고요. 예, 예. 그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2025년
예언이 키워드인데요. 아, 그 예언이 무엇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책을 봤는데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우리의 소원이다. 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책을 좀 봐야겠습니다. 사실 근데 좀 내용상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들어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매일 쏟아지는 사건과 뉴스 속에서 같이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무엇이 옳은지 사실인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판단을 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일 테 그렇죠. 예, 몫일 예. 것이라서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했던 용감한 선택들을 보면서 내 삶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책, 한복 입은 남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책 표지에 나온 인물, 좀 이제 사진이 좀 나올 텐데요.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책도 작가님이 10년 넘게 오랜 자료 수집과 취재를 거쳐서 소설의 형태로 풀어낸 책입니다. 이상훈 작가님은 그 최고 인기였던 유머 1번지, LA 아리랑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PD시고요. 영화 마파도2 등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영상 쪽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군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 관련된 영화를 준비하시다가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역사 기록에서 사라진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적하게 된 것이 이 책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장영실이라는 이 과학자가 사실 업적은 알려져 있는데 그의 말년이 사실 좀 알려지지는 않은 걸로 저도 네, 그렇게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한복 입은 남자 표지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장영실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설정인데요. 설정이죠. 네. 네. 이 소설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역사 기록에서 갑자기 사라진 장영실은 사실 은밀하게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으로 건너갔다. 네. 예. 화가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의 모델도 되었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 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루벤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뭐 사진을 보면 약간 그 화풍이라든지 느낌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던데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이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영향을 줬다. 사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만 하는 것만으로도 네. 좀 짜릿한 일인데요. 학계에서는 이런 거를 인정하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작가는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을 소설책 말미에 네. 근거 자료를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네. 예를 들면 다빈치가 스케치한 그 기중기나 물시계 등이 장현실의 것이랑 유사하다는 점이 있고 네, 다빈치 어렸을 때 스승이 동양에서 왔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책 표지에 실린 유럽 최초의 한국인 그림인 한복 입은 남자는 그 의복 양식을 고증해보면 장영 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책의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 작가는 역사적 고증과 증거들 사이에서 상상력과 스토리를 불어넣는 한 편의 멋진 역사 소설을 저희에게 선사해주고 계신데요. 네. 드라마나 영화로 추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사실 상상하는 게 흥미롭고 굉장히 읽고 싶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두 책 모두 읽는 내내 세계를 무대로 세계사 안에서 그 한국인들의 활약상을 머릿속에 쉽게 그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한국인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종식되었다면 또 한국인에 의해서 서양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상상만으로도 참 벅찬 얘기인데요. 네, 네. 예, 비록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런 작가님들의 메시지는 우리를 좀 더 힘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레 우리 같은 사람 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오히려 안타까운 행동이 아닐까 싶고요. 네. 두 책을 읽고 즐겁게 세계 무대에 있는 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팩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즐거운 상상인 것 같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예언과 한복 입은 남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바이북의 김진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